영광군 군남면에 자리 잡은 용암마을, 드넓은 평야와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조화를 이루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용암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을 앞을 지키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반깁니다. 주민들은 수령이 실제로는 500년도 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나무 아래에는 마루가 넓은 정자를 짓고 동네 사람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나무 아래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삼제를 지내고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용암마을은 연중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체험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농촌 마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치자, 도토리를 활용한 천연 염색과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면서 우유보다 칼슘이 48배나 많은 모신잎 송편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용암마을 용암골 뒤 골짜기에 연흥사라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불교의 시작인 불갑사의 큰 집이라 불립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영광하면 인근 불갑면에 위치한 불갑사가 유명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연흥사를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